자, 요거 다 내릴게요. 내려서 자정관 정비했고요. Once disembarked, it improves the experience level of any allied unit close to it. This up-leveling is represented by the yellow star under your tag. Experience unit gets improved. 우리가 이 여기는 지휘관 덕분에 지휘관이 이게 지휘관 범위거든요. 이게 지휘관 범위인데 이 지휘관 범위 안에 있으니까 얘들이 별이 하나씩 더 붙어 있는 거야. 별이 노란색 별표로 별이 붙어가지고 능력치가 향상되고 있는 거지. 병력을 옮길 때 사냥 단축키 Q 클릭하세요. 사정거리에 적이 있으면 병력을 멈추고 이동을 멈추고 범 내 첫 번째 적을 공격한대요. 대부분의 보병은 이동 중에 사격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택 땅이 어택 어택이란 얘기죠. Q가 어택을 얘기합니다. 다행히 여기 척탄병 지휘관 많이 우리가 없앴는데 이리로 이동하면서. 여기 있는 게 좀 방어가 괜찮네. 우리가 뒤에서만 이제 여기만 해주면 여기만 해주면 우리가 여기만 뚫어주면 우리가 이기겠네. 자, 유닛을 강제로 방패치려면 아군 전선 안에 덮여 있어야 되고 우리 병력이 있어야 되고 상병대의 병력이 없어야 되는 거야. 고립대 병력을 구하세요. 빨리 가서 구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내렸나 봐. 여기 도로를 안 이동하니까 돌아가는 게 은폐하면서 이제 이동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F키를 켜서 이제 이동을 시켰으면 얘들은 빨리 이동했겠죠? 도로가 좀 중요해 게임에서. 근데 아직 지휘관이 아직 여행권에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 얘들이 어차피 주병력이고 얘들은 좀 멀리 있어도 되니까 측정문대로 얘들을 아직 시야가 안 보이는데 시야가 안 보여. 어택 땅을 합시다. 총알이 아직 많이 남아있나요? 많이 남아있네요. 상대방이 다행히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뒤를 보고 있어요. 빨리 이동해서 얘들을 제압된 상황이니까 우리 병력이 가득 가까이 가면 이제 항복하겠죠? 우리가 있는 부대가 잘 싸워서 제압을 시켰어요. 군가야. 미군 군가. 적탄병이 있는데 항복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얘들 이제 무력하면 돼. Good job. One enemy squad has been neutralized. You're beginning to slightly regain control over the map. 그리고 또 포인트가 더 쌓였죠? 병력을 더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Yes, sir. 이 포인트가 이렇게 쌓이거든요. 지휘관은 포점 알고 얘들을 더 뽑읍시다. 여기만 점령하면 돼요. 상대방 지휘관 유닛이고 별 두 개짜리. 아, 이제 보이죠? 제압됐으니까 가까이 가면 아마 잡을 거야. 이 연패로 갑시다. 노란 연패로. 저기 더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 뒤로 빠져. 아군 병력이 여기 도착했네. 내려주고. Follow me, man. 지휘관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 지휘관 엄폐. 어우, 활력이 좋다. 제압됐어. 들어가자, 지휘관으로. 무빙. 제압돼버렸죠? 보시면은 제압됨. 완전 공황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면은 얘들은 이제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첫탄병 아예 죽었네요. 이 화력이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뒷발치는 총알에 머리를 못 들고 있어. 어머나 어머나 몇 명 남았나? 여섯 명.
오케이. 항복했죠? You have successfully rallied them. Well done, sir. You have reclaimed control over the map. You have successfully put into practice the capture of an enemy supply unit, the resupply of your troops, and regained control of the map. 바바밤 바바밤 바바밤. 이렇게 해서 두, 미션 끝. 자, 네 번째 숙련 보병 전술. 철수 위치 사격 및 연막 포병 기초를 알려줍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네 개의 튜토리얼 하겠습니다. 리더는 매우 중요하며 400 유닛에 영향을 미칩니다. 1단계 수준도 올리고 항복하는 걸 방지한대요. 실제로 여기 리더 유닛 중에 윈터스 있어요.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있죠? 윈터스. 윈터스 유닛도 있습니다. 포병과 보병 지원 유닛이 추가됐네요. 자, 포병에는 뭐가 있나? AB 소총군대. 우리 자, 여기 잘 쓰고 있던. 그리고 지원병은 보급 지프. 지프 서플라이. 공격력은 없지만 보급이 되는. 그리고 이제 포병 우리 총 뽑아보는데. 박격포네요. 곡사포로 60mm 박격포가 있대요. 두명 군대가 있네요. 박격포는 M2 박격포. 분당 13발을 발사할 수 있는 사정거리 900m짜리 광역대 24m네 포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 Make good use of what you've learned so far and inspect the farm area with your airborne rifle squad section. 자, 이제 AB 소총분대로 먼저 정찰을 해볼게요. 요 정도의 내리라고 합시다. 또 그럼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 거리가 표시가 돼요. 이동 루트가.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농장. 저기 건물이 있고 농장이 있고 요런 게 좀 요충지이겠죠? 엄폐가 잘 되는. 자, 쭉 키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하이오 실버! 엄폐를 잘하면서 가야 돼. 도로로 가다가는 공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폐 해가면서 무브 해가면서 가야 돼요, 알아서. 보시면은 막 보병, 예, 박격포, 뭐 장거리 무기도 있고 계란대든 애들도 있고 톰슨 기관총 든 애도 있고 이랬나요, 그렇지? 하방 화염 방사기도 있고 막 그래요. 보시면 옆에 이제 무기관, 예, 조정관이 안전에 돼 있나, 발사하고 있나 이런 것도 표시가 됩니다. 어, 저 갑자기 공격 받았어. God damn it! SMG-42. Since that machine gun is quite well protected inside that building, 아, 완전 엄폐돼 있다. 이거 위험하다. 이럴 때는 이제 바로 공격받을 때 겁먹었죠. 후퇴하래, 후퇴. Oh God save! 기관 부대는 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다. 부대는 이동 불가능이며 보악이 엎드리고 있지만 이동력을 대가로 치렀대. 보시면 다 엎드렸잖아.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엎드려 있는 상황이에요. R키를 누르면 후퇴를 할 수 있대요. Run 상황이 되면, Run 군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안전 위치로 이동해서 되돌아가지만 우리가 얘 명령을 낼 수는 없는 거죠. 자, 세 가지 옵션이 있대요. 첫 번째는 안전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으로 박격포를 이용해서 얘들을 벗겨낸다. SMG-42 히틀러의 전기톱인가요? 두 번째 방법은 박격포 반을 이용해서 연막을 뿌린다. 연막을 뿌려서 근접전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병 분대를 이용해서 측면을 노린다. 얘 측면을 노리는 방법. 얘들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쏠 테니까 사정거리가 측면을 노리는 방법이 있는데 위험하대요. 안전한 방법을 합시다. 자, 먼저 이젠 박격포 아군 정찰병이 하나 돌아왔네요. 아군 정찰병은 잘 안 걸리지만 멀리 볼 수 있는 일이라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상대방 위치를 보여주죠. 이게 정찰병이 있으면 우리 박격포가 위치를 잡고 쏠 수 있는 거예요. 박격포 하나 볼 게 있죠. 박격포랑 포병 보급 집도 하나 보여요. 박격포는 직사할 수 없으므로 멀리에서 때려야 된다. 900m니까 사정거리가 멀리 뛸 수 있어. 자, 박격포가 왔습니다. 내리고 자, 포병 유닛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동 조작으로 위치 타격 키를 이용해서 집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이면 우클릭 이렇게 하면 돼요. 지상에 있는 장애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도 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쏠려면은 강제 공격 T라고 해요. 우리 포병이 좀 안전한 곳에 좀 넣어야겠다. 이쪽으로. 네, 보이긴 보이니까 그냥 바로 어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급집에 들어왔고 이 소총분대는 정신을 차렸어요. 소총분대는 좀 더 일로 하겠습니다. 자, 박격포 한번 쏴볼까요? 퓽! 조준 중이죠? 퓽! 파이어 인 더 홀! 여기 적이 있거든 지금. 군대는 더 들어왔나?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벽을 요걸 다 집을 부시고 이동하겠습니다. 전살병이 잘 보고 있죠? 조정할 순 없지만. 자, 포격. 티키를 눌러가지고 여기 계속 어택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대요. 티키로. 겁먹고 제압됐네요. 제압돼버렸네요. 제압된 상황에서는 돌격을 해도 되는데 아, 이 집을 부셔볼까요? 포탄이 여유가 있으니까 옆에 이제 보급차가 있어서 아예 부셔버립시다. 연막탄도 쏠 수 있어요. 연막탄 능력도 있고 멈출 수 있고 응사 반격 모드. 잘 안 맞네. 잘 안 맞아. 포병이라 이 포병이 지금 별 두 개인데 잘 안 맞네. 제압된 상황까지 들어갈까? 때리러? 들어갑시다. 소총부대로 빠르게 고! 얘 공격을 안 받으면 여기 떨어지거든요, 심리가. 쏴줘야지. 오우. 진짜 안 맞는다. 한 마리, 하나 맞았다. 한 마리 맞았다. 아직 여기까지는 사거리 바깥. 빨간 걸로 표시가 되죠?
보인다 보인다. 하요 슬벌. 죽어 이씨. 죽어 죽어. 어무를 하고 있는 상의 집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전쟁이다 독일놈들아. 어? 맞았는데? 집이 부서졌어.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튜토리얼 이어서 하겠습니다. 큐디였습니다. 튜토리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 다섯 번째, 정찰과 시야. 이 훈련은 유닛, 정찰 유닛과 시야에 중점을 둡니다. 교육 내용은 엄폐, 시야, 정찰 기초. 배울 수 있는 튜토리얼. 사실 이 전략 게임에서는 어떤 전략 게임이든지 정찰이 가장 중요하죠. 정찰을 해야지 상대방 병력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병력을 투입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 아군 전차의 눈이 되어 전차의 진격을 도울 수 있대요. 목표는 3개의 적 전차를 무력화하세요. 정찰에 한 슬롯이 남아있네요. 이번엔 정찰밖에 못 쓰는 모양이죠. 자, 정찰. 리콘 유닛은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정찰 때인데, 근데 매우 약한 유닛이라 직접적으로 싸우는 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톰슨 카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은신이 매우 좋아요. 잘 안 걸리고, 관측력이 매우 높으니까, 정찰하기엔 딱 좋은 유닛이 되겠네요. 적들이 중앙로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전차는 관측력이 형편없으므로 쉽게 매복당할 수 있습니다. 평행로의 기관에 정찰병으로 숨겨진 적을 찾으래. 기관 유닛이 적을 발견하는 순간 M4A1이 적을 자동으로 무력. 이게 M4A1 전차 멋있죠? 미국 전차입니다. M4A1 정찰 유닛을 이곳에 배치하래. 우선은 여기다 만든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 나이를 할게요. 그리고 전차는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데 M3-4, M2-HB, 브라우닝 기관총 이렇게 달려있, 탑재되어 있고 관통 10 되어있네요. 우리 정찰용으로 내려서 정찰을 해줄게요. 항상 총 영토에 진입하기 전에 적사단들을 차에서 내리게 해야 됩니다. 내려! 적 발견됐죠. 전차 가까이 있었어. 정찰 유닛은 보시는 것 같이 이 정찰 유닛은 들어가도 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정찰병이 공격받고 있대.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뽑힌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전선이 이렇게 밀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찰병이 있어도 잘 못 보는 거지. 그런 장점이 있는. 보인다. SMG-42가 있네요. 우리 정찰 유닛, 정찰병 4명. 카빈 소총이랑 톰슨을 가지고 있는. 전투력은 형편없는 거지. 얘들은 왜 포를 안 쏘냐? 아, 쏘나요? 아, 쏘는구나. 제압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정찰병이 없었다면 매복을 당했겠지. 전차란 게 세지만 이 시야가 좁잖아요. 내부에 이게 둘러싸여 있고 보려면 밖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 정찰하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정찰병이 옆에 꼭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찰로 시야를. 오케이, 두 more enemy units. SMG-40이 무력화. 산 울타리의 숨을 몸을 숨겨서 진행하십시오. 은폐를 잘라 하네요. 아, 시드를 눌러서 기관 유닛 또는 적의 시선을 볼 수 있대. 아, 이게 나의 시선이구나. 내가 만약에 일로 간다면은 시야가 거의 다 이제 보이겠죠, 이쪽이? 오케이. 이 집을 들어가 볼까? 시야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이 집 때문에 여기가 안 보이는데, 그죠? 요런 거 시야. 시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야 확인은 꼭 해줘야 되고, 요런 거 이젠, 나무들 있는 데는 또 이렇게 안에 안 보이고, 이게 나무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좋은, 이렇게 나무 뒤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놓으면 상당히 좋겠죠? 엄폐도 잘 되면 상대방 못 보는데, 나무를 지나서 올려면, 공격을, 사이드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공격할 수 있고, 매복하는 걸 이게 시야를 보면서 하면은 전략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There are crocs out there. We'll find them. 천천히 정찰을 해가면서 갑시다. MG42 identified. MG42가 발견됐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여기 올라가서 우리가 시야가 42가 보입니다. 시야를 공유하는 거. 어, 제아. 전차를 먼저 보내면서 나도 좀 올라가자. 너무 들어가지 마. 매복 당할라. U.S. Army. 시야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건 이 나무 뒤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찰병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나무 뒤가 보이거든요. 나무 뒤로 가서 봅시다. 이 정도면 나무 뒤는 보이거든요. 여기가 안 보이면 여기 한 번 더 가야겠죠, 안쪽으로. 안 보여.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지. Don't wake Jerry. 발견. 발견했어. 야, 이거 화력 봐, 화력 봐. 화력 보세요. 사거리 바깥에요. 390. 한 명 남았습니다. 제아, 방어 지점 세 곳을 무력화시켰어요. 번역이 좀 잘못되겠네. 적 전차들을 무력화시키세요. 전차가 없었는데? 다 SMG만 있었는데 전차를 무력화시킨다고 했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튜토리얼 다섯 번째까지 끝냈고, 여섯 번째는 뭘까? 기갑 전술이래. 이 훈련은 장갑 유닛과 장갑 그리고 탄의 종류에 대해 중점을 둡니다. 교육 내용은 장갑, APN, H탄, 전차와 대전차 기초. 재밌겠다. 전차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2차 대전이 이제 전차의 꽃이죠. 1차 대전이 참호전 뭐 이런 거였다면, 지뢰 참호전, 독가스 이런 거였다면, 2차 대전은 전차. 전차 시대가 왔어요.
자, 전차 슬롯 두 개, 대전차 슬롯 하나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차는 모든 유형의 교전 가능한 지상 유닛은 가장 강력합니다. M4A1이죠? M4A1. 자, AP는 장갑을 관통 파괴할 수 있는, 그리고 HE는 비장갑 유닛. 우리가 75mm가 있어가지고, 약간 분당 6발 발사할 수 있고, 장갑 같은 경우는 이 상단이 앞에가 방어력이 9, 그리고 옆에가 4, 후면이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일 이 전차 좀 이제 밀덕분 아시겠지만 전차는 맨 앞에가 가장 센 건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있어야지 좀 셉니다. 약간 이렇게 쏠 때도 이렇게 정면으로 쏘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가서 쏘는 게 이 발사 각도 피탄 각을 좀 비껴나가게 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데, 그것까지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정면이 제일 세고, 후면, 측면은 좀 약한 장갑이에요. M4A1. 그리고 요거는 CMD M4A1이네요. CMD. CMD랑 이거랑 차이가 뭘까요? 이건 지금 별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쵸? 별이 하나 붙어 있고, 우선 요거 두 개 차이점 한번 볼까? CMD랑 M4랑 뭔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 속도가 똑같고, 관측력 똑같고, 원신 차량 발사 속도 똑같고, 뭐 능력치 다 똑같은데, 이 CMD M4A1은 B 페이지에 쓸 수 있고, E M4A1 A 페이지에 쓸 수 있는 그런 병력이고, 포인트는 다 130포인트랑 똑같네요. 그리고 대전차, 안티탱크 대전차죠. 자주포라는 게 자가추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주, 그러니까 요걸 보통 이제 대전차포를 이제 끌어가지고 이제 차로 이제 끌어가지고 일단 설치해놓고 쏘는 대전차포가 있고, 자주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동력이 달려서, 예, 스스로 가서 탱크 같이 싸서 대전차포로 상대할 수 있는, 지금 M10A1. 자주 구축전차라고 되어 있나? 자주 대전차 구축전차의 말입니다. 이동력과 긴 사거리포가 장점이 돼요. 좀 보시면은 M7이라는 포가 달렸는데, 이건 75mm가 아니고 76.2mm 이게 돼 있고, M2HB 이건 기관총이죠. 이것도 M2HB 같은 경우는, 네, 손선선에 나오는 네, 기관포. 아, 분당 7발 쏠 수 있고, 장갑 같은 거 13개. 괜찮네. 사거리가 1200m에요, 그려. 1200m고. 은신은 매우 나쁘고, 전차가 은신이 잘 안 되죠. 은신이 잘 안 되죠. 걸리죠. 관측력 낮음. 요것도 이제 앞부분이 장갑이 좀 세고, 측면이랑 후방은 좀 약한 구축 전차예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C페이지에 쓸 수 있네요. C페이지. 자, 정찰병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M4A1을 정기적에 배치하고, 배치가 끝나면 전투가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 A페이지라 나머지는 못 쓰는 것 같고요. M4A1을 배치하겠습니다. 이 도로에다 배치를 할게요. 도로에다가 시작. 시야를 좀 이제 밝혀주면 우리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사냥 할 수 있고, 빠르게 이동. 아, 펜저 2 발견. 펜저 2는 기동성을 중시한 경전차래요.